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하폐수 처리장의 통합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제3자 공고를 통해 하폐수 처리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 시행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통합 지하화 사업은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산단 1, 2 폐수처리장을 통합해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터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문화 시설, 상업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. 대구시는 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말 개통하는 서대구 KTX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